하이브는 2024년 4월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며 어도어가 하이브에게서 독립할 계획을 올해 초부터 세운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등의 감사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 시한을 오는 23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사 질의서에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모의 내용,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의 내부 자료에서 경영권 분리 시도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하이브 안에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못 건드리게 하고는 현재 지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도어가 하이브를 압박할 내부 자료를 확보한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은 경영권 독립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어도어 미니지는 최측근을 통해 올해 초 어도어로 이직하기 전 대량의 하이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정황이 하이브 측 전산 정보 로그 기록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직 이후에도 기업 결산 정보 등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 후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권을 전격 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추주총회를 소집하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23일까지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미니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서 법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달라는 갓 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니진 측은 최근 또 다른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랩에서 지난 3월 데뷔시킨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일리시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면서 방시혁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미니진은 아일리스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식으로 하이브에 제기하였더니 갑자기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항변하였고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방시혁이 이끄는 여자 아이돌 그룹 아일리과 뉴진스의 비교 사진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하이브의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 여론 형성 작업과 아티스트 부모들에 대한 회유 작업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니진 대표는 23일 한 매체를 통해 오히려 어도어가 하이브에 대한 내부 고발, 이에 재기에 대한 입장을 24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반격을 당했다면서 허탈했는데요.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내부 고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취득을 프레임으로 잡은 것 같다. 50-50 사건이 선례로 남지 않았나. 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 주가는 22일 7.81% 급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하루 만에 하이브 시가총액은 7,498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를 지금의 위치로 만든 방탄소년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도어가 차세대 주력 매출원이며 레이블의 성공에는 미니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이상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파로 23일 오후 1시 현재 하이브의 주가는 2.81%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어도어는 2021년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2023년 매출액 1,10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 당기순이익 265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니진 대표는 지난해 콜옵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현재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의 브랜딩을 총괄했던 미니진은 2019년 하이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뉴진스가 오는 5월 24일 더블 싱글로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었고 6월 일본 정식 음원 발매와 단독 팬미팅을 통한 도쿄돔 입성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통이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서는 뉴진스의 멤버들을 회유한 상황이 밝혀진 것도 없을 뿐더러 제2의 50-50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당분간 이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뉴진스의 멤버들과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